번호로 몰아놨던 손민수. 하지만 양 선수가 방금... 크게 크게 한번 놓... 방금 라이트가 들어왔고요. 레프트 라이트 안명 강타 계속 경기입니다. 라이트 방금 크게 들어왔어요. 라이트 피해 있는 것 같은데요. 손민수 연타 공격까지 글리치 시도를 합니다. 손민수 네, 한국 랭킹 2위의 손민수 선수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안산 제1소속의 92년생의 오소독스 네, 서울 대산 소속의 서민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19년도 20년도 슈퍼벤더급 챔피언이었던 선수이고요. 처음일 텐데 네. 10라운드 경기를 어떻게 본인이 처음인데 잘 끌고 나갈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너로 몰아 넣었습니다. 손민수 이전에 한국 챔피언에 올랐던 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복싱을 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경험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레프트가 한번 경기를 탐색하고 있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레프트가 한 번씩 두 번 들어갔습니다. 라이트 한번 마지막에 한번 바디까지 들어가면서 보여줄 수 있을지.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바디 이후에 안면까지 강타를 해봤습니다. 제브로 계속 네 한번 가드를 뚫어보고자 원투 넣어봤습니다. 선수들이 얽혀있고 바디 이후에 레프트까지 바디 연속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 서한빈 선수의 쇼트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선수인데요. 양 선수들이 이번 라운드 때 근접전의 양상을 가져가고 있지만 손민수 선수의 주먹들은 서한빈 선수 쇼트가 이전 라운드에 좋았지만 방금 보시는 것처럼 크로스가 그대로 양 선수가 꽂혔습니다. 크로스가 꽂힐 때 서한빈 양 선수 한번 얽혔습니다. 레프트가 들어갔어요. 레프트 라이트 이후에 응수를 하고 타격감이 있습니다. 레프트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네. 1라운드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네, 연타 콤비네이션 넣어보고 있습니다. 라이트 한번 들어갔고요. 손민수 선수는 조금만 더 여유롭게 맞았어요. 방금 손민수 조금 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디에 연타 넣어놓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손민수 선수는 지금 네. 한번 들어갔고요. 안면 강타 바디 이후에 안면 연속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공격적인 모습을 양 선수가 보여줄 수 있을지. 초반 기세는 손민수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서한빈의 연타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코너로 몰아놨던 손민수. 하지만 양 선수가 크게 한번 놀아봤습니다. 손민수 선수 양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 선수들 모두 기본기가 있거든요. 확실히 많은 타격보다는 빠르고 정확한 타격이 더 위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레프트가 들어갔어요. 더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해법을 못 찾는 걸 더 어그레시브하게 들어가는 것도 경기 양상을 또 바꿀 수 있는 라이트 방금 들어갔어요. 라이트 한번 방금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바디 연타 이후로 안면까지 빈틈을 찾아 넣고 있는 서한빈이었습니다. 방금 라이트가 들어왔고요. 레프트 라이트 안면 강타 계속 맞대응을 하고 있는 서한빈 선수였습니다. 손민수 선수도 이에 대해서 자신의 펀치를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렇게 양선 라이트 레프트 한번 뻗어봤습니다. 서한빈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나오는 연타들이 오른발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잽잽 이후로 라이트 레프트까지 찍고 다시 한번 파이트가 떴습니다. 라이트 레프트 안면 3-4번 하지만 저걸로 이제 손민수 선수한테 피해가 있었냐는 아직까지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양 선수가 지금 손민수 선수가 훅성 공격을 잘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방금 안면 강타 2번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라이트 점점 유효타 많이 허용하면서 손민수 선수 얼굴 부었어. 레프트 잽 2번 3번까지 넣어주고 있습니다. 서한민 선수의 저 잽 진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서한민 선수의 상황에서는 한 방이 없었어요. 사실 바디 이후에 안면까지 연 제지가 있었습니다. 네, 많은 팬분들이 참여해줬던 경기이기 때문에 양 선수가 좀 더 파이팅 넘치는 모습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선수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한민 선수 저런 연타성 공격 손민 선수 계속 정신없게 만들고 있어요. 네, 연타가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 타격을 네, 라이트가 크게 들어갔습니다. 저런 상체 위빙 정말 서한민 선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근래에 한국 선수 중에 저렇게 상체 무빙이 좋았던 선수가 있을 정도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상체 무빙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비 연달아 들어갔습니다. 선비 바디 이후에 콤비네이션까지 선수를 제재하고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원투 쇼트성 연타들이 당장은 피해가 없지만 가랑비에 오쩌듯 계속 피해가 누적되면서 조금만 때려도 이제 머리가 흔들리는 상황인 것. 잽 두 번 이후에 이것이 서한빈 선수의 장점으로 보이는데요. 잽 두 번 이후에 연타 공격까지 본인이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왼손 공격을 넣어주고 있는 서한빈이었어요. 들어갔어요 방금 또. 네. 지금 라운드 후반이 경기 후반이기 때문에 저런 가벼운 허용하고 있어요 손민수 네. 선수가. 저런 가벼운 주먹에도 이제 피해가 진짜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 한번 양 선수가 날려봤고요. 레프트 라이트 한번 어퍼를 날려봤지만 충격 있어요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9라운드 10여 초 남았습니다. 크게 한번 타격이 들어갔어요 방금. 네 라이트 방금 또 들어갔습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는 끝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손민수입니다. 그렇죠. 손민수 선수 저렇게 그냥 계속 들어가야 돼요. 라이트 한번 넣어봤던 서한빈 라이트 한번 크게 휘둘러봤습니다. 앞면 연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한빈의 펀치가 굉장히 빨라요. 서한빈 선수 온골 찹니다 정말. 조금만 더 파이팅 넘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너로 몰린 이후로 연타를 넣어주고 있는 서한빈이었습니다. 오히려 10라운드 1분여 남았습니다. 한 방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경기입니다. 라이트 방금 크게 들어갔어요. 라이트 피해 있는 것 같은데요. 이후로 손민수 연타 공격까지 클린치 시도하려 합니다. 손민수 안면 공격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서한빈 선수 쇼트 연타 굉장히 매섭습니다. 끝까지 모로 1초 이렇게 양 선수의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양 선수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경기 올라왔다라고 하는 게 경기상에서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대 0으로 심판 전원 일치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전원 일치가 나왔군요. 서한빈 선수가 슈퍼트 벤더급 한국 챔피언에 오릅니다. 아무래도 좋은 그 날카로운 잽과 좋은 쇼트를 가지고 손민수 선수를 압도했던 서한빈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자신의 장점이자 주무기였던 왼손 잽을 그대로 단타성으로 계속해서 연달아 보여줬던 서한빈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자신의 챔피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자신의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네. 서한빈 선수의 진짜 기관총 같은 연타가 매서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거리를 잡아서 하기에는 네. 날카로운 레프트 잽까지 자신의 주무기와 방어체제를 확실히 갖추고 있는 서한빈 선수가 슈퍼